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상근 부대변인 노인관입니다. 최후의 발악 중인 유시민 이사장 자중하십시오. 조국 비호 전당 세대의 수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대검 항전이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국 장관 임명 전부터 검찰이 내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총장이 서포를 예단을 내어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문 몇마디를 주워와선 존재하지도 않았던 검찰 내사까지 만들어내는 기적의 둔갑술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설사 윤 총장의 조국 임명 반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국 비리가 점차 사실로 드러나는 현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과 유시민 이사장 중 누가 충신이고 누가 반신인지는 삼척동자도 구별 가능한 사안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언제까지 검찰을 무시하고 법치를 조롱할 것입니까? 거짓투성이 선동으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아니면 말 것이래 유시민적 무책임이 부역질 납니다. 조국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던 유시민 이사장, 구속영장 발부된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팬보다도 마이크를 좋아하는 작가, 진실을 부정하는 사이비 언론인, 법을 고개하는 사이비 변호인, 노무현 정신을 망각한 분열주의자 이사장, 선도권의 요술 구판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정계 엔터를 선했던 그가 정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유일배파적 행태는 스스로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상식도 이성도 내다버린 그에게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악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말 깨끗하게 정치를 떠나십시오.